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이제 사람들은 실내에서, 방 안에서 채소를 재배합니다. 앞으로 노지에서 재배한 채소는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몇년 후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폐기물, 폐수, 뭐, 지금 일본에서 유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핵폐수를. 이제 바다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이제 밖에 있는 것도, 우리가 만약에 핵에 노출이 되었다면, 일본은 아주 가깝죠. 그래서 핵에 여러 가지 뭐, 물질들이 날아다녀요. 그러면은, 노지에 있는 채소는 너무나 많은 미세먼지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내에서 재배한다. 이거 거대한 미래 사업 아이템입니다. 사업 아이템. 이미 뭐 이런 거 시도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이거 뭐 크게 비싸게 만들 게 아니라 작게 아주 심플하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지금 플라토는 작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플라토는 1년 내내 신선한 채소 실내 재배를 자동화했다라는 거죠. 여기 여섯 이미지들이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신선한 허브만큼 밋밋한 식사를 그죠? 허브만큼 그죠? 식사의 하나의 깔끔한 맛을 내는 것이 없습니다. 야외 공간에 접근하여서 직접 재배할 수 있는 것은 허브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실내 스마트 정원이 등장합니다. 플라토는 최신 제품을 통해 일반 토양으로 그죠? 씨앗을 사용해서 키울 수가 있어요. 플라토는 2018년 식물 애호가 그룹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10월에 첫 번째 성공적인 킥스타터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펀딩을 받아가지고 해서 1세대 미니 실내 정원은 원통형 베이스에 허브, 초생 식물, 꽃 다섯 가지 작물을 그저 심었는데요. LED 조명을 가지고 있고 중앙에 지지 링이 있어가지고 빙빙 돌아요 방 안에서 그죠. 그 다음에 회사 공동 창립자 오메르 할리페글루라는 사람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실내 정원 가꾸기에 접근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플라톤을 그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말했어요. 플라톤을 사용하면 녹색 지식이나 광범위한 원의 지식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스마트 기술이 어려운 작업을 처리하므로 간단히 앉아서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볼수 있고 이 식물을 실내에서 키우는 거는 보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거, 또, 식물이 산소를 배출한다는 거, 그리고 또 뜯어가지고 먹으면 맛있고요. 꽃 같은 게또 그런 것이 많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그죠? 지금 이미 막 나와 있고요. 2세대 경우에 2세대 플라토는 디자인과 전자장치를 개선했고요. 그래서 주방 상판 장치를 사용하면은 사용자가 동시에 최대 5개 식물을 재배할 수 있어요. 5가지. 그래서 이제 수년 동안 이런 실내 재배 시스템과 달리 정기적으로 특수 화분이나 씨앗을 구입할 필요조차 없어요. 일반적인 씨앗으로 일반 화분으로 할수 있다 이런 거예요. 환경 친화적인 내부 농부들은 제공된 화분에 일반 화분에 흙을 채우고 씨앗 몇 개를 밀어넣은 다음에 화분을 플로터 캐러셀에 넣고 탱크에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벽에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켓에다 연결해야 돼요. 텔레스코픽 LED 조명 타워 높이는 식물 성장을 지원하는데 조정 가능하고요. 조명 강도는 버튼으로 또 제어도 되고요. 회사는 사용자가 한 달에 한 번만 물탱크를 채우면 식물이 자동으로 뿌리까지 최적의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물만 채워주면 돼요. 모든 것은 그대로 되어 있고요. 조정 가능한 조명 타워
조명타워죠. 조명타워가 이게 길게 뻗어 있고 사람이 조명타워를 만지고 있어요. 예. 타워는 삼성의 백색 기반 식물 중심 스펙트럼 LED 칩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각 화분은 다양한 요구 사항에 맞게 세 가지 물 수준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는데, 장기간 집이 비었을 경우에는 추가 30일 동안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동 물을 공급해서 텐트를 가득 채우고 나가면 돼요. 플라톤 2.0에 대한 킥스타트의 공약은 99불을 내면, 그죠? 99불을 내면 이 생산이 되면은 우리 주소로 붙여줍니다. 일반적인 클라우드 펀딩 주의 사항이 적용되지만 펀딩 캠페인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음 달부터 배송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6월에 나온 거거든요. 자, 이렇게 실제로 부엌에서 조그만 자리를 차지하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구멍이 4개 있으면 4개의 식물을 키우면 되고요. 샌드위치 만들 때 아니면은 허브 같으면은 뭐 음식에 조금 뜯어가지고 넣는 거니까, 그죠? 클 필요가 없어요. 플래톤이라는 회사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Meet Plantone. With intelligent lighting and adjustable auto watering system, Plantone is the smarter solution for anyone to grow plants indoors easily. Plant the seeds, fill the tank, plug it in. Plantone aims to inspire and im 다시. auto watering system. Plantone is the smarter solution for anyone to grow plants indoors easily. Plant the seeds, Yeah, fill the tank, seed를 plug it넣는 in,얘기죠. and you're good to go. 그다음에 Your mini garden has four main units: 전기 the water tank, 연기시키고 the floater unit, water the 탱크가 auto pots, 있어요. and the light tower. The auto 제 pots sit on the floater 위에는 unit. 전등이 As you 있고요. fill the tank, 흙이 the 저렇게 floating 들어가네. action creates osmotic pressure. 아, 물 위에 이렇게 This 떠 ensures your있구나. plants 그래서 will 물이 always receive the same올라오는구나. amount of water, 네. no matter how much the tank is filled. Plantone protects your한 달에 plants한 from번만 물을 accidental 주면 된다, overwatering 이거죠. or underwatering. A full tank provides 30 days of water to your plants, but if you're going to 30 days, be away for a 30일 while, 동안 you can물을 overfill the tank for up to an extra 30 days. The water tank prevents unwanted evaporation, which helps Plantone use 85% less water compared to regular pots. Your plants may require different amounts of water. By adjusting the intensity of water저for each 밑에 auto저게 pot 이제 separately, you can 물을 grow five 펌핑해서 different species at the 뽑아 올리는 거죠. same time. 네, 알겠습니다. Adjustable watering feature 이것도 키우고 enables you to grow plants on regular soil. 물도 키우고 No need for plant cartridges. The light tower is easily adjustable for different plants or일반 different stages of growth. 토양이에요, 그죠? The single button on top lets you control the intensity of the light. Plantone's energy-efficient, white-based, full-spectrum lighting system helps your plants grow faster and healthier. 라이팅이 아주 Besides가까이서 the라이팅이 electrical 있기 때문에 components, 빨리 자란다 Plantone 이거죠. Diversity is made out of recycled materials with stability and quality in mind. We tried to make Plantone 이거 fun and좋은 easy사업 to use for 아이템입니다. growing 이거 fresh 누군가 products in your kitchen 이런 and for거 your비슷한 거 decorative 하고 needs. 계시면 지금 Plantone빨리 aims to 이거 inspire and empower 만들어서 people to grow plants 개방하세요. whenever and wherever they please. 네, 아주 재미있는 아이템이죠. 앞으로 플라톤 같이 미국의 킥스타터, 이거는 펀딩하는 사이트예요. 거기서 이제 99불에 팔고 있고, 100불이면 뭐 12,000원, 13,000원, 99불 12,000원, 13,000원, 아 13만 원. 네, 그래서 100불이면 10만 원, 그죠? 1불이면 1,000원, 10불이면 만 원, 네, 13만 원 정도를 주면은 이렇게 멋지게 오는데, 한국으로 붙이려면 아마 택배비도 보내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플라톤 2.0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아, 이게 지금 뭐 사라는 거가 아니고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좋은 아이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가 심어서 먹어요, 키워서 먹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아무튼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플라톤이 이제 방에서, 그죠, 한꺼번에 5가지 정도의 허브나 샌드위치에 넣을, 그죠, 이런 것들을 키워서, 아니면 꽃도 키워도 되고, 할수 있는 이런 신선한 채소 실내 재배 용기입니다.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